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속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15일 광복절날 나오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이 아니라 결국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바로 박창훈 부장이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뭐 탈도 많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15 광복절에 특사나 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수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이라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기도 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월 15일 가석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권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재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월 2일 재계 오찬이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이번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쳐서 4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재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찬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많은 투자를 약속해서 정상회담을 되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청와대가 판단해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사면권인데, 가석방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그런 권한이거든요. 아, 네. 예, 대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뭐 알선 수재, 그리고 뭐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은 본인의 공약을 깨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 가석방은 사면처럼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수형을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재계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서 실제로 형기를 80%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는데,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에서 65% 정도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은 487일로 전체 912일의 수감 기간 중총 53.4%를 차지하는데, 광복절에 가석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제 76일 정도 더 수감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61.7%를 채우기 때문에 60에서 65% 정도를 채우면 가석방을 할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요건이 돼서 이것이 실제로 가석방이 될지 안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 고맙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식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세편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구전녹용, 뭐 저희가 많이 이제 그동안 광고해드렸지 않습니까? 액기스입니다. 이제 포를 뜯어서 먹기에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 스틱형으로 해가지고요. 필요하실 때 포켓에 넣어두셨다가 꺼내가지고 따가지고 그냥 짜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란 점. 그 자그마한 케이스에 10개씩 들어있는데 이게 총 6개가 들어가서 60포입니다. 그런데 가격 할인돼서 207,000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만년형 애국수첩. 지금 아래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죠. 만년형 애국수첩 함께 저희가 증정해 드리는데요. 다 해서 207,000원이니까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010-9798-8811입니다. 문자로 신의 한수라고 남겨주시면 추후 안내 연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럼 뭐 이거 약 아니잖아. 예, 약 아니에요. 그냥 건강 여러분들 보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식품. 하지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뭐 경험이 된다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세편살 하여튼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평강한방연구소의 최고의 제품이다.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그리고 그 외 한방 재료들 최고의 재료로 모아내서 만들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